사업으로 사회생활을 하다 어려움 겪는 거는 슬럼프가 있는 거지 자식복이 없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부부끼리 또 손자들끼리 행복하게 사는 게 자식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들고 온 질문은 우리 부모님들이 보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 가져왔어요. 그래서 네. 좀 자식복, 이 자식복 관련한 질문인데 이 자식복이 있는 사주가 따로 있나요? 물론 있죠. 자식복이란 옛날에 아들 셋에 딸을 둘을 가지면 하늘에서 부러워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한분 요즘 이제 1인 이제 아이를 한명 낳는 분들도 많고 거의 뭐두 명, 이런 뭐세명 거의 많이 찾기 힘들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좀 말년에 조금 이 자식들이 나한테 네. 좀뭐 복을 가져다라든지 이런 해서 좀 자식운이 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자식운을 갖다가 딱 선택을 하자면 옛날에는 그 자식을 다 낳으면 자기 먹을 복은 있다라고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둘을 낳았을 때두 아이의 사주를 봤을 때는 부모한테 효를 하는 자손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부를 누리는 자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년에 조금 속을 새기면서 그 자손이 성장을 하면서 빨리 사회를 알아가면서 부모에 대한 마음을 빨리 알아주는 경우가 있고요. 거의 다 보면은 이제 철학으로 보면은 부모의 사주하고 자손의 사주하고 풀어서 그 자손이 부모하고 학궁이 맞을 경우에는 함께 사는 경우도 있고 또 학궁이 맞지 않고 신적으로 맞지 않아서 외국을 가고 멀리 가서 그냥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면서 마음의 위안을 갖는 자손이 있고 또 부는 누리지 않으면서 어머니 아버지 부모 옆에서 살아가면서 소소한 거 쉽게 말하면 병원에 갈일또 어머님이나 어디 이제 봄이 되면 꽃구경 갈일 가을이면 낙엽 갈일 그런 거로 보조를 하면서 효를 하는 자손이 있는데요. 보면은 자식복이 유난히 없는 분들은 그 타고난 운명이 있습니다. 형제복이 없다, 인복이 없다, 부모복이 없다, 자손복이 없다. 타고난 운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식복이 있는 사주는 또 따로 있다 이거는 거죠? 네네네. 이거는 말년운이랑 자식복이랑 이것도 연관이 있나요? 자식복이 돼야 말년이 있다. 요즘에는 자손들한테 부담을 주려고 하지 않는 부모들이 거의 많습니다. 부담을 안 주고 자손한테 손도 안 벌리고 또 나이가 먹은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는 거는 불편하기 때문에 서로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조금 피하려고 하는 게 요즘 세대예요. 물질적인 게 힘들고 그 무슨 자기들이 하는 것마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모한테도 효를 못 합니다. 왜냐면 당신도 가정이 있고 자식들도 그렇죠. 가정이 있고 사회적으로 많은 신경을 쓰다 보면은 부모한테 하고 싶은 마음은 10번, 100번이 있어도 못하죠. 그래서 돌아가시면 거의 다 후회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오늘 딱 말을 들어보면은 이 자식복 있는 사주는 정해져 있다. 네,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이 자식복이 좀 근데 이걸 또 바라고 또 자식을 키우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자식복을 나중에 나한테 뭐 뭐라도 갖다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키우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네네. 마지막 우리 이 영상을 보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어려움 겪는 거는 슬럼프가 있는 거지 자식복이 없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한테 효라는 건 물질적인 게 다는 아닙니다. 자식들이 부모한테 효를 할 때는 항상 자주 전화를 한다든가 받는다든가 아니면 안부 인사를 받는다든가 그리고 몇 년에 한번 건강진단이라도 자식 손을 잡고서 간다는 것이 제일 그게 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바라는 것보다는 각자 부부끼리 또 손자들끼리 행복하게 사는 게 자식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항상 건강하기를 원하는 게 자식들이고요. 또 부모는 자식들이 건강하게 사는 게 부모의 입장이기 때문에 부모님들 너무 바라는 거 그런 건 없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들 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